농사짓는 아빠를 둔 덕에 거르마를 떼기도 전부터 농기계를 타기 시작한 재현이. 모내기철이면 아빠와 함께 이안기를 타고 밭을 갈 땐 트랙터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. 4살 무렵엔 혼자서 미니 굴착기를 조종해 농사 신동 소리도 들었다. 처음에는 기계 뭐 이렇게 뭐 굴삭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해서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점점 이제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. 재현이가 도와주는 거 저한테는 이렇게 모종 관리할 때 이제 도와주는 거고 재현이 아빠한테는 이렇게 기계를 함께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기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죠. 그날 오후 굴착기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선다.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재현이. 굴착기 실력도 아주 능수능란하다. 그런 재현이를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따라온 창숙 씨. 재현아, 이거 왜 가지고 왔어? 여기서 필터를 가리려고. 왜냐면 연장 이런 게 다 여기 있잖아. 방학인데 좀 쉬어. 뭘 자꾸 그렇게 움직여. 에이, 심심해. 가만히 있으면. 너 이러다가 너 저거 몸살나. 저렇게나 좋을까? 재현아, 어?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? 나한텐 이게 공부야. 그게... 필터 내가 직접 아니야? 가려보고.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? 위험한 거 아니야. 위험한 건 아니야? 장비 세워져 있잖아. 처음 해보는 거지? 여기 앞에는 해봤는데 저 뒤쪽은 처음 해봐.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. 조심히 해. 응. 더럽죠. 이게 또 흙 작업을 많이 하는 기계라 먼지도 많고 또 이 필터를 자주 안 갈아주면 여기 있는 먼지가 제대로 안 걸러져가지고 다 사람한테 올 거예요. 재현이가 농부를 꿈꾸게 되기까지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굴착기. 어릴 적 이모부의 굴착기를 처음 본 후 한눈에 반했고 됐다. 오케이, 좌불.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자격증까지 취득했다. 됐다. 이게 커버가 뻑뻑해가지고 한번 해봤다고 전보다는 한 반 정도 시간을 줄였어요. 문제는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엔진룸 속의 또 다른 필터. 왜 안 풀려? 나사가 단단히 조여진 데다 엔진 뒤로 깊숙이 숨어 있어 쉽지가 않다. 아버님. 때마침 구원 투수가 등장했다. 아버지,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. 뒤에 좀 도와주세요. 뭐? 이거 뒤에 필터 좀 도와주세요. 뒤에 필터? 나비나사만 좀 풀어주세요. 안 풀려요. 이렇게. 안 풀려? 예. 아, 풀렸다고 갖다 놓은 것 같아? 예. 어디 있어, 그 필터가? 여기 있어. 혹시 이렇게 떼게. 이건 기화 씨도 오늘 초면이다. 저 있는 거 아셨어요? 아니, 몰랐어요. 재현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? 아빠 몰랐는데. 아, 제가 그 현대 대리점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. 기화 씨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고 늘 재현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준다. 자, 이거 일단 여기. 나도 그 재현이가 두 개 풀어. 위에 두 개야? 여기 한 개 위에 있어. 예. 참
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처음 보는 것도 해보신 것처럼 딱 바로 하시잖아요. 오, 열었어, 열었어. 아하! 알아냈어. 아, 필터가. 필터가 전 저쪽 안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커버 밖에 있네요. 안 가린 지 4년 됐네요. 4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열었다고 보면 돼요. 흙이 그냥 있네.